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식 쌀요리 중 하나인 리조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리조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쉬룸 스톡, 버섯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입니다. 버섯, 당근, 양파, 샐러리, 파, 마늘이 있습니다. 재료 손질을 하겠습니다. 버섯은 마음대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4분의 1로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당근, 양파, 샐러리, 파는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주었습니다. 사실 그냥 크기는 관계없이 같은 크기로만 잘라주면 됩니다. 레드와인 그리고 브랜디를 준비해 주겠습니다. 브랜디는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파와 샐러리의 입부분 따로 보관해 주신 다음 나중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팬을 두 개 준비한 뒤 한 곳에는 채소를, 다른 곳에는 버섯을 넣어줍니다. 채소는 거의 태워준다시피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섯은 물기를 쫙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금을 살짝 뿌린 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채소는 이렇게 검게 변하고 버섯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죠. 버섯이 살짝 타기 시작하면 레드와인과 브랜디를 넣어준 뒤 절반으로 졸여줍니다. 준비한 다른 냄비에 채소와 버섯을 옮겨 담습니다. 저기 보시면 팬이 상당히 깨끗한데 이게 디글레이즈란 과정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와 샐러리의 입부분과 허브를 넣어준 뒤 물 혹은 치킨 스톡을 넣어줍니다. 입부분을 초반에 같이 넣어주지 않은 이유는 얘네는 진짜 탑니다. 그래서 나중에 넣어줍니다. 물 혹은 치킨 스톡을 부어주시고 뻐글뻐글거리는 상태로 2시간 정도 듭니다. 요리사들은 흔히 스톡, 즉 육수를 만들 때에는 요리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시게 되면 가스비 혹은 전기비 등등 효율적이지 않기에 그냥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육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채로 안에 있던 재료들을 걸러주시면 육수의 완성입니다. 걸러진 재료 중 당근과 버섯을 갈아주시면 머쉬룸 혹은 당근 퓨레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런 재료까지 아끼면서 사용해야죠.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도 다 돈인데 그죠? 자, 육수도 완성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리조또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치킨 리조또와 머쉬룸 리조또입니다. 치킨 리조또는 시중에서 치킨 스톡을 사서 진행하겠습니다. 재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쌀입니다. 리조또 쌀과 일반 쌀입니다. 두 가지 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편이 리조또 쌀이고 왼편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쌀입니다. 리조또 쌀이 일반 쌀보다 살짝 깁니다. 월남쌀 같이요. 하지만 월남쌀은 사용하지 마세요. 샬롯, 치즈, 버터, 치킨 스톡, 화이트 와인입니다. 재료를 손질해 보겠습니다. 참, 샬롯이 없으시면 양파를 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재료 손질입니다. 샬롯을 잘게 다져주시고 쌀은 리조또 쌀과 일반 쌀을 반반 섞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살짝 기름을 둘러준 뒤 샬롯을 넣고 숨이 죽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샬롯이 숨이 죽어가면 쌀을 넣고 팬에 볶아주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볶아주느냐 하면 고소한 향이 느껴질 때까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쌀들이 살짝 투명해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갈색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화이트 와인을 넣고 졸여주시면 됩니다. 메쉬에서 중요하지 않았던 전분, 그 전분이 여기선 아주 중요합니다. 끈적끈적한 이 전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쌀들이 조금 부서지게 꾹꾹 눌러주면서 전분을 빼줍니다. 그래서 월남쌀을 추천드리지 않는 겁니다. 와인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쌀을 절반으로 나눠주시고 하나는 치킨 스톡으로, 하나는 머쉬룸 스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팬을 보시면 나와있는 전분들이 보이시나요? 저렇게 하셔야 끈적끈적한 텍스처가 만들어지면서 나중에는 부드럽고 반질반질한 리조또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자, 이제 약불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짝 쌀들이 잠길 만큼 육수를 넣어준 뒤에 쌀을 익혀줍니다. 이때 꾹꾹 눌러주면서 전분기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육수가 다 졸아들면 한번 드셔보시고 원하는 익힘 정도까지 육수를 계속 추가해주시면서 쌀을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 개취예요. 자, 이제 버터를 넣어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불을 꺼주셔야 됩니다. 리조또가 가지고 있는 그 열기로 버터와 치즈를 녹이는 겁니다. 그래야 버터와 치즈가 쌀을 코팅하면서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머쉬룸 리조또는 육수만 달리 사용하고 나머지 과정은 전부 다 같이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각각의 농도를 보고 가시죠. 저 부드럽고 크리미한 농도 보이십니까? 아주 환상적입니다. 리조또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자를 접시 중간에 올려준 뒤 아랫부분을 탁탁탁탁 쳐주시면서 평평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살짝 돌려주면서 완벽에 가까운 원을 만들어주신 뒤 가니쉬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집에 트러플 오일이 있으시면 살짝 뿌려드세요.
정말 완벽한 콤비네이션입니다. 치킨 리조또입니다. 한국 짜놓고 탁탁탁탁 쳐주시면서 평평하게 잡아주신 뒤 치킨 가니쉬를 올려주고 항상 마무리는 녹색이 허브로 하겠습니다. 치킨 가니쉬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실패해서 생략할게요. 그렇지만 흘러내리지 않는 리조또의 농도는 정말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한번 먹어볼까요? 저기 라인 보이시나요? 쉽게 무너지지 않죠? 저것이 완벽한 리조또의 농도입니다. 여기 클로즈샵 은 조금 힘들지만 대충 느낌 아시죠? 밥솥으로만 짓던 쌀 요리를 이렇게 정성들여 하는 게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한번쯤 만들어 보시면 쌀 요리의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집에서 시도해 보세요.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